에너지 전문가의 94%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했다고요?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오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확대 의견이 79.3%, 유지가 15.5%로 확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겁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최대 70.8%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최대 7.2%로 축소하는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6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50년 원전 비중을 6%까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 의무 감축에 대해선 목표가 과도하며 국가경제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탄소 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주요 탄소 감축 기술이 2030년까지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많았고,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의 경우 상용화 가능성을 낮게 본 전문가가 70%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